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베트남의 최고의 리릭시스트인 유명한 래퍼 덴바오의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부터 이 곡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 이 뮤직비디오 보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전율적이라고 지금 느껴질 정도인데, 덴바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Run You Doi? 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Always Love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처링이 있어요. 챙이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덴바우의 음악만 생각해봤을 때 제 취향이 아닌 곡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많은 대중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좀 팝지향적인 음악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물론 소름돋게 만드는 그의 가사만큼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그는 가사를 통해서 삶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교훈을 알려주는 래퍼였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힙합의 관점에 있어서는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힙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 나라마다 그 사람이 랩 음악을 좋아하는 정서가 있고, 랩 음악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그의 음악은 저희 취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지만, 이 곡만큼은 다릅니다. 영상미, 여지없이 깔려있는 그의 철학적이고 깊은 가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들었을 때도 와 이거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힙합을 가져왔어요. 힙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만약에 베트남에 그래미 같은 음악 시상식이 있다면 이 곡에 대해서 저는 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너무나 전율적입니다. 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힙합의 가장 아름다운 지향점에 서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덴바오의 Ruin You Doi featuring 챙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언제나 자연친화적이고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가사 때문인지 그의 뮤직비디오 배경은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강산이 함께하죠. 심지어 트렌디해. 아마 베트남의 힙합 팬분들이 있다면 그동안의 갈증을 씻어버릴 수 있는 곡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힙합이, 그가 보여주는 힙합이 자극적인 것도 아니야.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와, 아니 덴바오뿐만 아니라 여기 댄서들의 아웃핏이나 이런 느낌이 여기 자연과 너무 잘 어울려. 야, 저는 이런 곡을 가지고 올 줄 몰랐는데 진짜 좀 충격이에요. 사실 덴바오의 가사는 철학적이지만 음악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팝지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모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죠. 소울풀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힙합 프로듀서 중에 힙보이라고 있거든요. 힙보이는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지만 굉장히 그 안에 소울풀함을 담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분은 훅을 진짜 잘 쳤어. 소프라지, 철학적이지, 트렌디하지. 와, 미쳤다. 에이, 에이.
이분은 항상 아웃핏 느낌이 약간 아웃도어 스타일의 패션을 뮤직비디오 잘 입고 나오시는 것 같아. 아 근데 베트남에도 저런 아름다운 산들이 있군요. 아,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초원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아,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와, 제가 영상 다 보고 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와중에 또 철학적인 가사는 그리고 그 펀치라인은 정말 대단해요. 와. 비트 누가 만들었지? 진짜 상 줘야 돼. 막 트렌디하면서도 가사는 인문학적이고 막 뮤직비디오는 너무 아름답고 아 그냥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트렌디하면서도 가사의 어떤 그런 깊이는 진짜 옛날 오스쿨 래퍼들이 어떤 가사를 쓰듯이 그런 느낌도 났고 진짜 저는 댄바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전율적인 곡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댄바오의 리액션 비디오 할 때가 되면 항상 영상 후반부에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가사를 해석을 하다가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들을 몇 개 얘기해 볼게요.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 어두울 때부터 인생을 사랑해. 언제 빛날지 몰라. 가사에 결함이 있고 시가 좋지 않을 때 길 잃은 사람처럼 하늘 아래 잠들어. 꿈이 숨쉬는 이불도 쿠션도 없어. 그리고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꽤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잎사귀가 피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날이 있어야만 한다. 아 최고의 리릭 시스템이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짓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가뜩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온 요즘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게 비단 뭐 한국만의 힘듦은 아니겠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근데 댄바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이런 가사들, 계몽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가사들이 정말 저는 책 한 권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악, 이 가사가 저는 진짜 너무 완벽했어요. 비트가 굉장히 소울풀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막 깊이 있는 느낌도 나고 리듬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근데 가사의 깊이는 또 장난이 아니고 진짜 힙합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이 곡은 그냥 힙합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